식품위생법상 허위표시, 과대광고,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도 우리가 기초적인 문제로 잘 등장했죠. 교재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, 22페이지 뭐 거쳐 있는 내용이 되겠죠. 1번 외국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 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하면 안 되죠. 2번 해당 식품이 유아식, 환자식 등으로 섭취하는 특수용도식품, 요거는 표현이 가능합니다. 특수용도식품은 아마 교재 22페이지,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, 22페이지, 3페이지에 걸쳐서 쭉 나와있죠. 근데 실제 이게 상당히 뭐야 깨알 같은 글씨가 있어서 눈에 잘 안 들어오지만 또 출제는 자주 빈번하게 되는 건데 이건 제가 또 서브노트로 요약해서 정리해드렸던 것이 있었죠. 그래서 그런 걸 같이 또 활용을 해서 봐두시면 되겠다. 예, 그렇게 정리해서 보시고요.